어? 초능력자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네. 네. 영화 아, 초능력자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그때 에피소드예요. 네. 그때 그 규남이 혹시 보셨어요? 영화? 초능력자. 예, 죄송합니다. 거기에 보면은 목을 이렇게 매는 장면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컨디션이 좀 괜찮고 너무 좀 그래서 와이어를 하고 그 위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. 와이어를 제가 안 하고 올라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연출을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연출을 하다가 심지어 손도 뒤로 손도 뒤로 결박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가 목은 이렇게 동아줄로 목을 감싸고 있고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순간 목을 이렇게 딱 네, 했어요. 근데 그때 그 위에 연출부 동생이 한 명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동아줄을 박혀있는 동아줄을 딱 뺐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떨어지면서 얼굴 쪽이 무거우니까 바닥으로 바로 이렇게 꽝 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촬영이 중단됐던 적이 있었어요.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저기 뭐야 작은 액션 씬이더라도 꼭 와이어를 하고 제가 해요. 그럼요. 네. 아니 그리고 중요해요 그 안전. 네. 네. 어이구 이렇게. 근데 그때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했어요. 순간 이게 딱 말씀드려도 되나? 목에 정말, 압박감이 느껴지니까. 예, 쫄리니까 순간 이렇게 피가 한쪽으로 싹 몰리면서 그냥 이렇게 바로 1초 만에 안전? 앞이 보이지 않아요. 앞이 좀 이게 싹 다치는 거예요 이렇게. 고수 씨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. 네. 아유 진짜 몸 생각하시면서 촬영하세요. 그래서 그 후로는 아무리 저기 뭐 작은 액션이 있어도 네. 다 그렇게 그 안전 장비를 하고 네. 예, 하죠 이제는. 그렇군요. 네. 5445님 고수 씨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어봐요. 힘들어요.